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대망의 첫 편. 아 네. 네, 은총 씨랑 네, 아 많이 제가 저희가 이 잭슨 오디오사의 프리즘 부스트라는 제품을 네. 이펙터 타임즈에서 처음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네, 첫발이죠. 네, 이펙터 타임즈라는 코너는 저희가 덕후는 덕후예요. 이펙터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아, 너무 좋아하죠. 전문성을 막 갖고 있는 사람들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이, 시청자분들과 알아간다는 취지에서 네네, 네네. 시작을 한 코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첫 편이라고 하지만 이 잭슨 오디오 프리즘 부스트를 벌써 세 번째 촬영을 하고 있어요. 네네, 맞습니다. 이게 역시나 처음이라서 네. 저희가 아주 그런 순조롭지 못한 깔끔하지 못한 그런 건 아니잖아. 왜냐면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면서 예, 네, 벌써 그렇네요. 세 번째 촬영을 하게 됐고 저는 이게 이거를 세 번이나 만나면서 완벽하게 숙지했겠다라고 싶었는데 오늘 보니까 또 생소해. 네네네, 그러네요. 생소하네요. 네. 이... 어쩐지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그 인우 형님께서. 네. 이펙터가 드디어 빠져나갔다. 네, 그렇죠. 해보니까 알겠더라고. 이은우 네. 씨의 고충도 알겠고 네네네. 촬영하시면서 도와주시는 뭐 진영 형님이나 건우 씨도 그렇고 굉장히 네네네. 고생을 스태프분들이 네. 너무 고생 많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배경 저희 만들어서 네네. 이것도 원래 없었죠. 네, 없었죠. 네. 처음에 맨 배경에 찍었다가 야 배경 만들고 가자. 네네. 그래서 다시 찍고 있습니다. 네. 뭐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걸 다 직접 디자인 제가 했어요. 네. 네. 너무 고생 많으셔가지고 여기 그래서 보내주면 사장님이 디테일한 부분들을 바꾸라 그래요. 그럼 또 이제 밤새서 바꾸고 네네네 네, 그런 겁니다.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네, 새로운 마음으로 이펙터 타임즈 첫 편입니다. 네, 잭슨 네네. 오디오의 프리즘 부스트 리뷰를 해볼 텐데요. 잭슨 오디오는 잭슨 앰프웍스의 브래드 잭슨과 힐송 처치의 기타리스트인 나이젤 핸드로프. 요즘에 핫해요. 네, 이, 나이젤 핸드로프. 이분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둘이 만남 이후에 잭슨 앰프웍스의 주한 칼까지 합세하면서 설립된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연주자의 표현 리미트를 확장시켜주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다양한 연구와 실험을 이어가고 있는 이펙터 덕후 집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주자 와 개발자가 손을 잡고 제품을 내준다면 저희 같은 연주자들은 맞아요. 땡큐죠. 너무 좋았는데. 네. 프리즘 부스트의 특징은 뭐냐면 잭슨 오디오의 프리즘은 톤 쉐이핑에 대한 시스템 접근 방식을 사용해서 설계를 하였습니다. 일반적인 부스트 페달이라고 하기에는 볼륨이나 게인량을 키워주는 기존의 부스트와 달리 EQ 또는 프리앰프로까지 다방면에 활용이 가능한 네네. 하이엔드 이펙터 페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온오프 스위치가 사일런트 스위칭. 네네네. 딸깍딸깍 소리가 안 나죠. 그쵸. 보시면은 네. 네, 소리가 안 납니다. 일반적인 트루바이패스 스위치의 경우 이펙터 온과 온 사이 NC 다시 말해서 낫 커넥트 상태가 존재해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꺼진 것도 아니고 켜진 것도 아니고 네네네. 근데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밟고 끌 때 파핑 노이즈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퍽. 이게 뭐 작은 공연장에서는 괜찮은데 뭐 큰 공연장은 난리 나서 대포 쏘는 소리. 최근에 많이들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을 했고 요즘 트루바이패스 같은 경우도 환경을 많이 타긴 하지만 많이 줄어들긴 했어요. 네네. 사실이지만 얘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런 문제들을 완벽하게 해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깎임을 최소화하는 트루바이패스의 장점을 취하면서 많은 연주자들을 곤란하게 만들었던 단점을 완벽하게 네. 해소한 이펙터고요. 더불어 일반적인 트루바이패스 스위치의 수명이 밟았을 때 15,000번 정도 시그널이 네. 들어간 상태에서 15,000번 정도 밟으면 수명이 다한다고 하는데 이 사일런트 스위치 같은 경우는 10만 번 이상의 그렇죠. 수명을 자랑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15,000번도 말이 15,000번이지 발로 15,000번을 밟으려면 못 밟아요. 그런데 이제 10만 번이라고 하니까 네네, 뭐. 네, 평생 쓰고 대물려서 쓰고 혼자까지 쓸 수 있는 네,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웃풋 전류 버퍼. 프리즘의 아웃풋 단에는 높은 전류 버퍼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페달 보드를 복잡하게 설계하고 다 저항이거든요. 이게. 네, 그렇죠. 이펙터가 많아지면 다 저항인데 버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네. 네, 사용했을 때 앰프로 돌아오는 시간과 상관없이 신호를 강화하고 톤을 보존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관을 보시고 이제 노브에 대한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굉장히 컴팩트한 사이즈죠. 네. 컴팩트한 사이즈고 일반적인 부스트에 비해서 약간 노브가 네네. 많이 달려 있습니다. 가장 직관적이었던 부스터라고 해야 되나? 마이크로 앰프. 아, 네. 노브 하나 달려 있는 그렇죠. 애가 있었는데 얘는 뭔가 많이 달고 나왔어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톤 노브가 있고요. 바디 노브가 있습니다. 톤은 고음 역대의 신호를 조절합니다. 그래서 12시를 기준으로 15dB를 컷하고 부스트 시켜주는 노브입니다. 고음 역대를 조절합니다. 네, 여기가 0이에요. 그렇죠. 기본. 네. 바디는 저음 역대. 역시 12시를 기준으로 컷, 부스트 15dB. 굉장히 큰 폭입니다. 네네. 요거를 한번 저희가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네네. 일단 기본적으로 소리는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를 한번 조금만 올려볼까요? 네네네. 이 정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음을 한번 부스트 시켜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네. 일반적인 부스트들이 돌렸을 때 시원찮은 경우들이 많아요. 맞아요. 근데 굉장히 제가 아까 표정을 읽었어요. 은청 씨 치는데 굉장히 흐뭇한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걸 처음 촬영하고 은청 씨가 이것을 겟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바로 파멸의 지름길이죠. 네, 이 리뷰 방송을 하면서 악기에 심취해서 악기를 이렇게 모아가기 시작하면 네네네. 네. 근데 굉장히 매력적인 이펙터임이 네네네. 분명합니다. 다음에 보시면은 부스트 말 그대로 네, 부스트 레벨량을 네. 조절을 하는 거죠. 프리 게인 스위치와 함께 작동하는 마스터 볼륨이라고 생각하시면 네네네.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그리고 프리즘의 액티브 EQ 이거는 기타 페달보드 가장 앞에 두고 마스터 EQ로 사용을 할 때 최적 효과를 발휘한다라고 하네요. 네네. 예, 스위치들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예, 스위치들을 예, 설명을 드릴게요. 네. 프리즘 부스트에는 세 가지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모드 스위치 이쪽 있죠. 네네. 그리고 부스트 회로를 선택할 수 있는 서킷 셀렉트 스위치가 네네.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게인 스위치 같은 경우는 이펙터의 왼쪽 보는 방향에서 왼쪽이죠. 예, 위치에 있고 헤비 브레이크업 리드톤을 연출하는 하이, 미드 브레이크업 리듬톤을 연출하는 미들, 맥시멈 클린 헤드룸을 연출하는 로우를 가셔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서킷 셀렉트는 이펙터의 오른쪽 보는 방향에서 오른쪽에 위치해 있고요. 세 개의 부스트 회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빈티지 실리콘 트래블 부스터 스타일의 컬러 모드. 네네. 그리고 오버드라이브 된 진공관 에프터를 재현한 모스펫 모드. 네. 음의 왜곡 없이 볼륨을 키워주는 트랜스 모드.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사운드를 들었을 때 두 번째인 오버드라이브 된 진공관 F톤을 재현한 MOSFET 모드가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저도.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조합을 해서 한번 사운드를 몇 가지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네. 일단은 미들에다 놓고 가장 투명한 볼륨, 음의 왜곡 없이 볼륨을 키워주는 트랜스 모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네. 기본적으로는 이런 소리죠. 네. 이렇게 되면 느껴지시나요? 그쵸. 느껴지셨으면 좋겠네요. 근데 아마 이누 씨나 병원 선생님도 그렇고 규영 씨도 그렇고 많은 리뷰어들이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앞에 시청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네. 왜냐하면 현장에서 듣는 사운드가 얼마나 전달이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정말 크게 느껴져요. 네. 이게 여러분들이 정말 저희도 최대한 잘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네. 하고 있습니다. 뭐 네. 지금 뭐 음향시설도 여기서는 약간 네. 어떤 느낌이냐면 네. 누르기 전에 기타 잘 치는 대학생이 레드 핫 칠리 페퍼스를 커버했다면 누르는 순간 존 프루시아테가 뛰어와서 연주를 하는 듯한 그리고 뭐 이 기타에서 나오는 아쉬운 부분들을 네. 뭐 그냥 다 그 빈 공간을 다 채웠어요. 네. 그다음에 가장 제가 인상적으로 들었던 네, 두 번째 모드죠. 네, 모스펫 모드에다가
좀 세게 갈게요. 네. 하이를 볼륨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럴까요? 살짝만 줄일게요. 일단 한번 여기서 줄일까요? 일단 제가 한번 쳐보고 이제 켰을 때 제가 또 줄이겠습니다. 네. 뭐 일단 똑같습니다. 자, 대학생 가고. 네, 대학생 가고. 자, 일단 볼륨 너무 커져서 좀 줄이겠습니다. 줄일게요. 그래도 이 정도는 좀 들려. 안 되겠네요. 요걸 줄일게요. 요걸 줄일게요. 네, 살짝 들어볼게요. 네. 이 알갱이가 네, 계속 치고 싶네요. 약간 이게 뭐랄까 이게 자갈이 자글자글 굴러 들어오는 듯한.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보시면서 주목하셔야 될 게 저희는 지금 이거 두 개를 건들지도 않았어요. 지금 네. 건들지도 않고 오히려 얘를 지금 줄였죠. 줄였죠 지금. 줄였어요. 줄였어요. 그 사실은 네. 여기까지 좀 들려드리고 그쵸? 싶어요. 네. 제가 조금만 줄여서 한 번만 더 쳐볼게요. 요 모드를. 너무 시간. 이 소리죠. 이 소리죠. 네. 네. 이 팩터를 쓰기 위해서 앰프 볼륨까지 줄여야 되는. 네네네. 네. 대단한 친구입니다. 대단한 친구입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빈티지 실리콘 트래블 부스터 스타일의 컬러 모드 네, 사운드를 네네. 들어볼게요. 얘는 중간으로 놓고요.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소리인데요. 그렇죠. 들어보겠습니다. 네. 끝내주네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퍼즈에서 게인 쫙 빼고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네네. 네, 그랬을 때 서스테인이 싹 길어지면서 그 끈적끈적하고 그죠. 짭짤한 사운드가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런 느낌까지도 네네네. 예, 드는 모드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제 몇 가지 조합을 이용을 해서 은총 씨가 이 프리즘 부스트를 이용을 해서 시연을 들려주시고요. 평가를 한번 이어나가 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무시무시하다. 네네, 엄청납니다. 사랑스럽다. 네. 세 번째 만난 친구. 한 줄평을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총 씨가 먼저 네, 한 줄평을 주세요. 네네. 무조건 사세요. 바뀌었어요. 한 줄평에 사실 네. 말씀드렸지만 세 번을 찍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사실은 지금 굉장히 군더더기 없이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앞전에 사실은 그 세 번 녹화했을 때는 네. 설명도 많이 해드리고 했는데 네. 뭐 그냥 굳이 설명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네. 그렇죠. 그냥 사서 쓰시면 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의 한 줄 평은 문득 기억이 났어요. 저번 시간에 했던 얘기가 페달보드에 단 하나의 이펙터를 올릴 수 있다면 프리즘 부스트를 올리겠다. 아, 얘기를 제가 드렸었어요. 네네, 맞아요. 그만큼 제가 이제 부스트에 대해서 이제 개념이 별로 없었고 실제로 이제 저는 이제 페달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펙터 하나에 오버드라이브랑 디스토션이 같이 달려 있는 페달을 메인 드라이브로 쓰고 있어요. 저는 연주를 할 때 그때 이제 간간이 솔로잉 할 때만 밟아주는 스타일로 페달을 썼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클린톤을 연주할 때도 약간 드라이브 걸어서 쓰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얘를 만나는 순간에 저의 이런 톤에 대한 개념들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왜냐하면 너무 완벽하고 너무 투명한 톤 그리고 아름다운 톤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강력한 톤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드리는 한 줄평은 페달보드 위에 하나를 올려야 한다면 프리즘 부스터를 올리겠다. 네네. 마지막으로 뭐 제가 조금만 이 그냥 무조건 사라고 말씀드리는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너무 막연한 것 같아서 조금만 이제 살을 좀 붙여드리면 여러분들께서 뭐 기타를 뭐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타가 많이 없으신 분도 네. 계시죠. 그리고 뭐 실질적으로 고가의 하이엔드 기타 뭐 제임스 타일러랑 존슨 뭐 앤더슨 이런 기타들을 구매하고 싶었으나 이제 현실은 뭐 스콰이어 네. 뭐 이제 저렴이 기타들 네. 근데 뭐 어느 정도 또 뭐 지금 뭐 제가 지금 시연하고 있는 팬더 뭐 스탠다드 정도 왔는데 그래도 좀 아쉽다. 네. 아쉬워서 목마름 있다. 네. 그런 돌덩이 같은 사운드나 이런 걸 내고 싶으면 얘가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아시겠지만 그 하이엔드 기타들이 보통 400만에서 500만 원대죠. 네. 요즘은 또 가격이 더 올라서 네네. 제임스 타일러 같은 경우는 지금 신품 구하시려면 600만 원. 네네. 그냥 얘를 거는 순간 그 소리가 나요. 나죠. 네. 그리고 그 여기서도 지금 이 회사에서도 이제 네. 추천하는 게 네. 이 단순히 여러분들이 부스트라고 생각했을 때 진짜 그냥 부스트 뭐 기타 소화할 때 부스트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게 네. 지금 정말 좋은 프리앰프라고 생각을 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부스트를 두 개 쓰고 네. 있어요. 하나는 엑조틱사에서 나오는 EP 부스트. 네. 그걸 제일 앞단에 둡니다. 네. 항상 켜두죠. 그래서 약간 소리를 팻하게 네. 만들어 놓고 그 가장 끝단에 말 그대로 진짜 볼륨 부스터가 있습니다. 네. 그것은 기타 솔로 를 위해서만 네. 사용하는 부스터인데 EP 부스터가 빠졌어요. 얘 때문에 네네. 쫓겨났죠. 네. 네. 왜 이 친구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면 아까 제가 일부러 그 레드 첼리 페퍼스 데니 캘리포니아 그걸 당 비스무리하게 쳐본 네. 게 그 존 프루시한테가 그 약간 특유의 그 지글지글 있죠. 타는 네. 기타 클린톤이 그냥 클린톤이 아니에요. 네. 그 친구가 워낙 빈티지 매니아이기 때문에 네. 빈티지 기타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에너지와 그 앰프에서 약간 지글지글 타는 듯한 그 클린톤이 있어요. 네. 그냥 나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냥 나옵니다. 공짜로 먹습니다. 네, 공짜로 먹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매력을 갖춘 이펙트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번 감히 평점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짜잔! 네, 같은 점수가. 제가 이 9점을 드린 이유는 첫 편부터 10점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9점을 드렸다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까? 네. 정말 매력적인 기타고 저희가 감히 점수를 먹일 이유도 없을 정도로 최근에 만난 이펙터 중에서 가장 임팩트가 있었던 네, 그리고 첫 회부터 그리고 9점이 나왔죠. 그렇죠. 이펙터 타임즈 첫 회와 가장 잘 어울리는 네. 이펙터가 아니었나 생각 가져봅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부분이 보너스가 있어요. 네, 유니크한 프로그래밍 모드가 있는데요.
사운드 자체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고 이 이펙터 LED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프로그램 네. 모드가 채용되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적인 그렇죠. 거죠. 바이패스 스위치를 5초간 누르고 있으면 바뀝니다. 불이. 네, 이렇게 색깔이 바뀌게 되는데요. 이때 이 부스트 노브로 돌리면 밝기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 사용을 할 때 시안성 좋게 할 수 있게 이렇게 조절을 할 수도 있고요. 대려 아예 밝은 곳에서 쓰면은 노브가 스위치가 거의 안 보여요. 네. 이 LED가. 그럴 때 굉장히 밝게 해놓으면 네네네. 다시 나가게 되죠. 이렇게 5초 동안 눌러서 나가게 되면 네. 밝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독특한 점이 이것 때문에 프리즘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 같은데 이 볼륨량에 따라서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색깔이 예, 적색으로 변하죠. 강력하게 적색으로 변경이 돼서 유니크한 기능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예, 들어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페달이에요. 사랑스럽죠. 네, 소리도 디자인도 소리, 최고입니다. 가격이 좀 아쉽긴 하지만 네. 근데 이 부스트라고 생각했을 때는 비싼 가격일지 몰라도 프리앰프라고 생각하면 또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펙트 타임즈에서는 잭슨 오디오에서 제작이 된 프리즘 부스트를 리뷰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이펙터를 갖고 네네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